나는 우리 잉여초등학교의 킹카. 내가 그렇게 예쁜가? 우리 반 남자애들은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다니까. 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쁘면 커서 어쩌려고 그래 요르르.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긴 해. 뭐야? 솔직히 남자애들이 어떻게 나를 가만히 냅두겠어. 이 오똑한 코, 갸름한 얼굴, 앵두 같은 입술. 아이 난 왜 이렇게 예쁜 거야. 아이 정말 피곤하다 피곤해. 야, 올해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서 우리 반 남자애들 마음을 흔들어버린 걸까? 진짜 죽여버린다. 어? 오빠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. 아 근데 사실인데 어떡해. 하지만 오늘은 내가 컨셉을 바꿔서 좀 귀여워져 보려고.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. 나 귀염지. 이거 부리지 마라. 진짜 마지막 경고다. 나 애교 같은 거 안 하는 건데 난 그냥 귀여운 거야. 나 꿈꿨도 기생 꿈꿨도 무서웠도. 오빠 많이? 떡대! 오늘도 학교에 왔는데 오늘은 남자애들이 얼마나 또 고백을 할까? 나 진짜 겁난다 겁나. 벌써 피곤해. 안녕 요루야. 잠깐. 우리 예쁜 요루한테 흙이 묻다니. 이거 내가 깔아줄게. 이거 밟고 와. 아이 승훈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. 아니야 아니야 이래야지 내 맘이 편해. 그래? 근데 좀 더 빨리 갈 순 없니? 빨리 갈게. 잠깐만 승훈아. 나 어깨가 너무 결린다. 가방 좀 들어줄래? 알았어. 자 이거 빨리 갈게. 레드카펫이 부족하네. 나를 밟고 지나가.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. 그럼 실례해. 혹시 요루야 오늘 학교 끝나고 학교 뒤에서 볼 수 있을까? 왜?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와줘. 벌써부터 예쁜 건 알아가지고. 남자애들은 나를 가만히 냅두질 않는다니까. 미안하지만 난 만인의 여인이라서 고백은 못 받아주겠네. 안녕 내 짝꿍 범생아. 짝꿍 안녕. 유리야. 맞다 우리 1교시 수학이지. 왜 숙제를 안 하고 왔네?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. 예르드,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내 숙제 줄게. 그러면 너는 어떡해? 너 혼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. 아니야. 난 진짜 괜찮아. 이걸로 감사 맡아. 난 네가 좋으면 나도 좋거든. 고마워. 역시 우리 짝꿍밖에 없다. 정말? 나밖에 없어? 그럼 정말 고마워. 저기 오늘 학교 끝나고 할 말이 있는데. 무슨 할 말? 학교 끝나고 교실에 남아줘. 꼭 할 말 있어서 그래. 그럼 아디오스. 쟤도 나한테 반해버린 건가? 진짜 피곤해.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숙제까지 받는 건 좀 미안한데. 진짜 예쁜 것도 죄라니까? 요루야! 오빠가 우리 교실엔 무슨 일이야? 너가 전에 이거 가지고 싶다고 해서 너 선물로 주려고 사왔어.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? 그럼!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왔잖아.
진짜 고마워. 이거 비싼 거잖아. 난 오빠한테 준 것도 없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받아. 에이 아니야. 난 네가 참 좋아서 주는 것뿐인걸 뭘. 그냥 받아줘. 정말? 정말 고마워. 근데 이것도 일단 고맙게 받긴 할 텐데 내가 사실 사고 싶었던 가방이 있거든? 그것도 사줄 수 있어? 아 그리고 또 달달한 초코우유도 먹고 싶어. 갖다 사다 주라. 물론이지. 다 사줄게. 그리고 잠깐 나와볼래? 너한테 줄 선물이 또 있거든. 아 그래? 이게 뭐야? 람보르기니 아니야? 에이 너를 위해서는 이거 겨우 10억밖에 안 해. 내만 받아줘. 이게 뭐야? 이걸 어떻게 받아? 에이 아니야. 너를 위해서 산 건데 받아줘. 일단 한번 타봐. 역시 10억이라 그런가 승차감이 오지긴 한다. 어때? 승차감 엄청 오지지? 아 진짜 오죠. 그러면 혹시 나 할 말이 있는데 이거 타고 같이 카페 갈래? 어? 무슨 할 말인데? 그건 이따가 말해줄게. 그래? 하... 계속 남자애들이 고백하려고 하네. 아, 이걸 어쩐다. 난 누구랑도 사귈 수 없는데. 아, 다른 친구들이 실망하면 안 되잖아. 여루야, 오늘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놀 거지? 글쎄. 뭐래? 여루는 이따 나랑 같이 가기로 했어. 그랬나? 형은 좀 빠지세요. 요루루는 제가 가방 들고 같이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. 모르겠네 그것도. 자 얘들아,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. 들어오게. 안녕 얘들아,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샛별이라고 해. 잘 부탁해. 나블리. 응? 응? 새별아, 넌 왜 이렇게 예뻐? 혹시 너 숙제 필요해? 숙제? 숙제가 있었어? 그럼 내 거 줄게. 기다려봐. 야, 유루루 숙제 줘. 그거 내 거였잖아. 야, 줬다 뺏는 게 어딨어. 내놔. 이건 우리 샛별이 거야. 그리고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야. 자 여기 샛별아. 고마워. 샛별아. 응? 혹시 너 인형 좋아해? 좋아해. 그럼 조금만 기다려. 야 너 그거 돌려줘. 샛별한테 줄 거야. 이 녀석들이. 뭐래 못생긴 게. 샛별아 이거 가져. 에, 요루야 진정해. 승훈아 넌 샛별이한테 안 가? 난 저런 스타일 싫어해. 그래도 요루루가 제일 예쁜걸. 정말? 그럼. 저기 승훈아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. 하나 둘 셋. 짝까지 맞추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그럴까? 예쁜 샛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같이 놀아야지. 샛별이는 참 예뻐. 샛별이 이뻐? 이뻐. 진짜 재밌어. 하여튼 여기 초등학교 남자애들이랑 예쁜 건 알아가지고 여기 초등학교도 전에 학교처럼 좋겠네 뭐. 저 여우같이 여자애 대체 뭐야? 내가 우리 학교 킹컨데. 어
요루루, 니네 반에 예쁜 애 전학 왔다면서? 나 소개 좀 시켜주라. 오빠도요? 아 진짜 짜증나! 오오오오 왜 이래?